노스트라다모스의 예언과 제촌 박달재 곡에서 발굴된 쌍미륵상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촌 박달재 곡에서 1999년 9월 9일 날 땅속에 있던 소방대장군상과 동방대장군상을 발굴했습니다. 이 1999년 9월 9일 날 제천 박달지국에 정두룡 당사라는 그 무당집이 있는데 거기서 발굴된 것입니다. 이 날짜에 노스트라다모스의 그 날짜를 나타내는 그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를 살펴보면 불꽃은 거대한 새 도시로 번지고 순식간에 불꽃은 타오른다. 모든 색이. 이것을 해석을 하면 그 불꽃은 거대한 새 도시로 번지고 순식간에 불꽃은 타오른다. 이것은 인류 평화의 불꽃을 뜻하는 것입니다. 이제 이렇게 쌍미륵이 내려오셔서 인류 평화를 위한 역사를 펼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역사가 이 인류 평화의 역사가 온 도시로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. 또그 다음 글귀를 보면 1995의 9년 7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했습니다. 이 노스트라다모스의 예언시에도 이 날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. 1999년 9월 이 7은 이 만자로 봐야 합니다. 만자. 만이 달로 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이 만이 달로 변한다는 뜻은 이 소방 대장군 이 서신 사명 라엘이 가져온 도형을 보면 이 도형 안에 만자가 있습니다. 이 만을 칠자로다가 가르치는 것입니다. 칠은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. 만자. 그래서 이 만자가 달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소방 대장군이 오셔서 이 동방에 이제 동방 대장군을 깨웠습니다. 깨워서 동방 대장군이 이 소방 대장군이 가져온 도형을 이렇게 달로 바꿔서 이 도형의 뜻을 이제 조화, 평화의 상징으로다가 도형의 뜻을 만들어서 이제 바꿔 나간다는 뜻입니다. 이 글귀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. 하늘에도 공포의 대왕이 강세하시다. 이것은 이 하늘에서 펼치는 역사이므로 하늘의 사람이 내려와서 펼친다는 뜻입니다. 이 소방의 미륵불, 동방으로 와서 동방의 미륵을 깨워서 이제 그리하여 동서방의 미륵이 다 나은 것입니다. 그래서 쌍미륵이 나오는 것입니다. 불교로 따지면 미륵이고, 기독교로 따지면 두 증인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증산, 이제 대순진리교 증산 성계님 그 종파로 따지면 서신사명, 수부사명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, 이렇게 두 분이 오신 것입니다. 그래서 인류를 이제 평화의 낙원으로 만드는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. 이두 분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인류는 폭력성을 극복하고 이제 은하권 문명, 낙원 세상으로다가 접어들게 됩니다. 앞으로 10년만 인류가 폭력성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과학기술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식량, 에너지, 의료, 교육,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학기술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. 인류는 곧 낙원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. 하나, 이때에는 폭력성으로 멸망할 확률도 99%입니다. 그러므로 이
아주 적은 확률을 높이고자,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인류를 도와주고자, 이제 미륵불, 하늘의 대왕이 내려오신 것입니다. 이를 밝게 보시고 이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. 이에 이르는 사람은 곧 성부르며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 도통줄에 들게 되는 것이죠. 앙골 모아 대왕을 소생시키기 위해 그 전후의 기간은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리라. 앙골모아 대왕을 소생시키기 위한 이것은 아리랑 고개 이 소방 대장군이 동방으로 와서 동방의 미륵을 깨우는데 동방의 미륵이 하여야 할그 역사는 바로 한반도가 지금 남부로 갈려져 있는데 그 38선 38선 지역에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. 그 자도가 있는데, 그 부지를 남북의 정부로부터 치외법권제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. 그 위임을 받아서 그 부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부지를 마련해서 그 역사를 펼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동산 이름이 아리랑 동산입니다. 그래서 이 앙골모아 대왕이라는 것은 바로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대왕을 뜻하는 것입니다. 아리랑 고개로 모으는 아리랑 대왕을 소생시키기 위해 그 전후의 기간 라엘리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. 이 마음으로 스스로의 행복이라는 가르침으로 한다. 이 마음으로 스스로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 행복은 무엇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행복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행복한 방향으로다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행복적으로 마음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. 그러므로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생각의 흐름을 행복적으로 결정하십시오. 모든 문제가 맞닥뜨릴 때 행복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흐름을 행복적으로 결정하십시오. 그러면은 당신은 언제나 행복한 기분이 마음이 될 것입니다. 행복은 다른데 산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 건너 있는 것도 아닙니다. 행복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.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십시오. 이렇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또 제천박자제국에서 발굴된 이 소방대장군상과 동방대장군상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성을 설명드립니다.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,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.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. 이상입니다.